안녕하세요, 준무비입니다. 오늘은 30년째 건물만 부수고 있는 오락실 악당 주먹왕 랄프입니다. 내 이름은 랄프고 나는 악당이야. 다 부셔버릴 거야! 그러자 그것을 막는 다고쳐 펠릭스 등장! 당연히 게임 이름에 나오는 다고쳐 펠릭스가 좋은 친구야. 잘 고치면 펠릭스는 메달을 받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게임이 오고 가는 걸 봤어. 다 나갔어! 오락실 문 닫았다고! 펠릭스와 마을 사람들은 나이스랜드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지만 랄프는 악당이라는 이유로 따로 살게 되었죠. 그곳은 바로 쓰레기장. 그게 바로 내 집이야. 보기엔 불편해도 그냥 지낼만해. 그럭저럭. 하지만 저 위에 펠릭스가 부러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이죠. 어떤 때 나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어이, 현실에 충실하자고. 그래. 네, 그렇게 각자의 게임 속으로 돌아가는 악당들. 다시 돌아온 랄프. 그런데 어떤 축제인가 하고 유리병으로 보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 없이 축하 파티를 해? 아이, 그럼 개꿀이지. 다고쳐 펠릭스? 다고쳐 펠릭스? 파티장에 등장하는 랄프. 랄프, 대체 웬일이야? 누구 생일인가봐? 그러자 당황하는 펠릭스. 이제 곧 케이크 나올 거야. 케이크? 안녕, 잘 들으셨어? 이 친구 왜 온 거야? 케이크 한 쪽 먹으려고 온 거야. 케이크 만드는 솜씨가 대단하네요, 메리. 좋아하는 맛으로 해봤어. 노르드는 레드벨벳. 미안하지만 케이크 위에 있는 랄프를 위로 옮겨버리죠. 위에 올려주면 훨씬 좋아할 텐데. 그건 절대 안 돼. 아, 그럼 그 메달을 랄프한테 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메달은 좋은 사람 많다. 나도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메달도 딸 수 있어. 그러자 건물을 부수는 악당이라며 차별합니다. 아니야. 악당 맞아. 아니래다. 두고 봐. 나 메달 따올게. 장기예쁘 팬티잖아. 아이, 더러워. 어깨빵. 우리 입문 사이버그 없애는 거. 우리 싸우지 일주일 됐는데 잘난 메달 하나야. 랄프는 같이 싸워서 메달을 받고 싶다고 하자 용감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죠. 전투복을 빼앗아 다른 게임으로 출발합니다. 히어로즈 듀티, 듀티, 히어로즈 듀티. 그러자 큐버트 캐릭터와 부딪히는 랄프. 히어로즈 듀티 게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치고 박고 총으로 쏘고. 우린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어디 한번 볼까? 우주전쟁 가자! 게임이 끝나자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임무는 게이머가 빌딩에 올라가서 메달을 받게 하는 거야. 제발 엉뚱한 행동하지 마. 방금 전 히어로즈 듀티를 했던 아이는 다고쳐 펠릭스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랄프가 없는 채로 게임이 시작되고 아이는 게임장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게임이 고장났어요. 어우, 이런. 미안하다, 얘야. 고장났대요. 못 치면 좋아. 이제 코드를 빼버릴 거야. 안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랄프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큐버트 등장. 랄프의 행방을 알려주는 큐버트. 한편 메달의 위치를 알게 된 랄프는 전속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메달. 우주 달걀 드리네. 메달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축하한다며 빛나는 메달을 랄프에게 전달해줍니다. 우와, 그이가는 우주에서 제일 가는 영웅이다. 그러자 우주 달걀을 밟는 랄프. 영감하고 위풍당당하다. 탈출 우주선. 시원하게 날아가는 랄프. 한편 랄프를 찾기 위해 온 펠릭스. 그러자 뒤돌아차기. 아우, 제법인데. 난 다고쳐 펠릭스라고 해요. 셀프 죽방 공격! 전선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랄프! 슈가 러쉬 게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세상 로켓! 얼른 나가야 돼. 그러자 사라진 메달! 내 메달!
시원하게 메달 가지러 가자. 안녕 아저씨. 바넬로피 등장. 아저씨 떠돌이 맞죠? 좋은 말로 할 때더라. 좋은 말로 할 때더라. 버릇이 없어서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왜 아저씨 손이 징그럽게 커요? 황금 동전이잖아. 저건 내 거야. 야야야야야. 가볍게 이기는 바넬로피. 야 잠깐 제발 나랑 얘기 좀 하자. 어? 잘 가요 떠돌이. 반스런. 슈가러쉬. 사이버그는 바이러스 같은 거야. 슈가러쉬를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런 다음 다른 게임으로 침입을 할 것이고, 그럼 이 오락실은 껍데기만 남게 될 거야. 펠릭스도 같이 가자고 하죠. 렛츠 기릿. 슈가러쉬는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레이스를 하는 게임입니다. 안녕, 내 친애하는 백산들이여. 시간 맞춰왔네. 이 레이스는 돈 내고 해야 돼. 이긴 적이 있다면 받았을 금화 한 입히면 돼. 킹 캔디.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금화를 던지는 캐릭터들. 제피터 무청 펀지. 몰래 게임에 참가하는 바넬로피. 렌시스 클로버터 이피. 사오빌 마지막이 누구야? 아이 누구긴요, 바넬로피죠. 그런데 바넬로피의 등장에 모두가 기겁을 하죠. 이리 와라 고마. 때마침 메달을 찾기 위해 등장하는 앵그리 랄프. 메달 내놓지 못해. 파이어 인 더 컵케이크. 저 괴물 내 성으로 데려와. 어 그래 저 고마가. 엄청난 속도로 굴러오는 랄프. 사오빌 괴물 얼굴에 묻은 걸 벗겨내. 주먹왕 랄프? 왕사탕! 메달 못 찾으면 절대 안 가요! 상관없어! 이젠 깜빡이를 처리해야 돼! 자네 덕분이에요! 연장 가져와! 그러자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죠! 초콜릿! 나 초콜릿 싫어! 한편 정비를 하고 있는 바넬로피를 찾아온 슈가러쉬 레이서들! 얄미운 꼬마 녀석이 저기 있네? 안녕 레이서 친구들! 내 차야! 마구 달려라 쌩쌩! 넌 출전할 수가 없단다. 어우 그런 게 어딨어. 난 이미 돈을 냈잖니. 왜냐하면 바넬로피의 몸이 고장난 것처럼 깜빡거리는 증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못된 애들. 그만해 그만! 넌 레이서가 될 수 없어. 왜냐면 넌 깜빡이야. 야! 주먹왕 랄프가 나가신다! 허약한 것들! 정말 바보 같아. 아저씨 메달을 찾기 원하죠? 안 고마워? 바넬로피는 새 차를 갖게 도와주면 슈가러쉬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하여 메달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메달을 찾아줄게요. 꼭 이겨야 돼. 한편 펠릭스와 카룬. 휴머강인지 뭔지 사연이 뭐예요? 왜 달아난 거죠? 터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과거 터보 타임 게임이라는 인기 게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면서 터보의 인기가 사라지자 자기 게임을 버리고 새 게임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죠. 주인 아저씨! 두 게임을 완전히 망쳐버렸고 일을 못하게 됐죠. 영원히. 그래서 랄프를 되돌려야 돼요. 여긴 대체 어디야?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 멋지게 만들어 보자. 안 돼. 제... 하지만 바넬로피는 정말 좋아하죠. 진짜 애지를 달렸잖아. 그리고 이 바퀴들 여기는 배우드 파파. 거기 걱정 마라. 시동 걸어. 운전하는 법을 몰라요. 어제? 왕손으로 달려버리기. 다이어트 콜라산으로 가세요. 그러자 추락하는 왕사탕. 저기 무사탕 놀이탕 두 개 사이구요. 그대로 뚝배기. 어디로 갔어? 방금 여기로 왔는데. 다이어트 콜라 온천? 가요? 그동안 바넬로피는 이 비밀 공간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고마야, 넌 뭐하러 이 게임에 남아있니? 깜빡이는 게임을 못 떠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재미예요. 뭐하는 거예요? 하지 마요. 길이 있어야지. 왕주먹으로 연습도로를 만들었네요. 내가 운전 배웠다! 내가 운전 배웠다! 내가 운전! 아 잠깐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럼! 시동을 걸어. 시동을 걸고 잘해. 프렉셀이 땡기네요. 이게 가는 페달이고. 이게 뭐지?
별로 쓸데가 없어? 어, 이 조이스틱은 뭐지? 프렉셀 박치기! 멘토스 때리고 시원하게 착지 성공! 완벽한 드리프트까지! 찾았어? 못 찾았어? 나가! 혼자 있게! 위 아래 아래. 그러자 왕사탕은 메인 코드에 접속하여 메달의 코드를 자신의 데이터 파일에 넣어 랄프의 메달을 악세사리로 만들게 됩니다. 사오빌 나 갔다 올 테니 나 돌아올 때까지 자네가 여기 책임져. 당신은 정말 화끈한 여자예요. 과거 카론이 결혼하는 날 남편이 사이버그한테 죽은 게 떠오르죠. 내려요. 시간이 흘러 왕사탕에게 랄프의 행방을 물어보러 왔는데 누구세요? 내 친구 랄프 보셨어요? 주먹왕 랄프? 네? 어서 가요! 어서 시간 없어요! 잠깐만요! 어디 가니? 뭘 깜빡했어요! 그러자 등장하는 왕사탕! 여긴 썩군 안녕!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대체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거엔 관심이 없나? 내 메다? 왕사탕은 랄프에게 메달을 그냥 주겠다고 말하죠. 와, 자네 도움이 필요해. 요점만 말해요. 바넬로피가 우승을 하면 명단에 추가될 거야. 그리고 바넬로피를 선택해 플레이하다가 깜빡거리게 되면 주인장은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전원 코드를 빼서 게임이 사라진다고 하죠. 또한 바넬로피는 깜빡이는 오류 때문에 게임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감아요. 바넬로피는 자신이 만든 메달을 걸어주다가 랄프가 숨겨놓은 메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킹캔디 만났어. 배신한 게 아니야 사실. 치사하니까 나 라제시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랄프는 바넬로피를 위해 함께 만들었던 레이싱카를 부셔버립니다. 메달을 챙기고 다시 돌아가는 랄프. 이봐요, 펠릭스? 메리? 이젠 너무 늦었어. 주인이 아침에 전원을 껐어. 그러자 나이스랜드를 가지라며 열쇠를 주는 시장. 이젠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게 됐네. 랄프는 메달을 게임 화면을 향해 던지는데 보장 스티커가 맞고 기울어지자 슈가러시 게임기에 바넬로피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이 눈깔 사탕. 바넬로피는 킹캔디가 그의 코드를 지우기 전까지는 레이서였어. 그래서 깜빡이가 된 거구나. 킹캔디가 우리 기억을 잠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우리 모두 다. 그 애가 결승선을 넘는 순간 게임이 리셋돼서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을 테니까. 그 애 어딨어? 여보세요? 나! 랄프! 잠깐! 듣고 싶지 않아! 너랑 말 안 할 거야! 랄프를 찾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는 펠릭스. 하지만 이 자동차는 고쳐줘야겠어. 그딴 걸 내가 왜 해?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차에 모든 희망을 건 애가 있어. 다시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 안 할게. 한편 혼자서 사이버그를 찾고 있는 카루는 갑자기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아래를 보자 사이버그가 엄청난 알을 낳은 것을 알게 되죠. 알아. 내가 멍청이야. 그리고? 꼴통이고. 꼴통 중에 최고 꼴통. 친애하는 백성들이여, 이제 자동차 레이스를 시작합니다! 자,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자! 명심해! 꼭 이길 필요 없어! 난 이길 거야! 프렉스 진주하기! 사탕 기어 업! 좋았어.
꼬마야, 사람도 놀래키지 말고 레이스 끝내. 갑자기 카론이 나타나 랄프가 가져온 사이버그가 번식을 했다고 말하자 셀 수 없이 많은 사이버그 등장. 가이드라 여러분, 게임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가요. 당장 서둘러요. 이야, 시원하게 역전하는 바넬로피. 하지만 지름길을 이용해 따라잡는 왕사탕. 내 골수에서 당장 나가! 싫어! 그러자 왕사탕의 정체는 터보였습니다. 자신의 터보타임 게임이 없어지자 슈가러쉬에 들어와 바넬로피를 몰아내고 게임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죠. 바넬로피 집중을 하고. 사이버거들로 인해 바넬로피의 레이싱카가 부셔집니다. 안 돼! 어서 여길 벗어나자. 하지만 결승선 못 넘었어요. 이제 결승선이 없어. 바넬로피는 오류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죠.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좋아요, 펠릭스. 다 대피했어. 이제 이 문을 폭파시켜야 돼. 빛이 없으면 저 괴물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자 랄프는 부셔야 될 게 있다며 결승선에서 보자고 하고 떠납니다. 좋아. 그러자 등장하는 사이버거로 된 터보.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우리 제가 죽는 거 같이 보면 어떨까? 안 돼! 나만 죽을래. 랄프를 구하러 가는 바넬로피. 엄청난 속도로 랄프를 구출하는데 성공. 사이버그는 빛에 몰려드는 습성이 있어 콜라와 산을 보고 전부 날아갑니다. 사이버그로 된 터보 역시 날아가죠. 빛 속으로 들어간다. 다 고쳤다. 바넬로피가 결승선에 통과하자 게임이 리셋되면서 바넬로피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제야 기억나네. 바넬로피는 슈가러쉬의 공주였습니다. 오, 기억이 나. 우리 공주집이야. 와, 이게 진짜 너였구나. 내가 미쳤어요. 이게 바로 나예요. 어? 아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펠릭스와 랄프 그리고 카루는 자신들의 게임 속으로 돌아갑니다. 다 오셔버릴 거야. 랄프가 왔잖아. 정말 잘된 일이야. 물론 내일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이 나한테 잘 대해준다. 사람들은 그의 모든 걸 사랑한다. 저 꼬마가 날 좋아하는데 내가 나쁜들 얼마나 나쁘겠어.